인간의 로또리는 아주 비열한 행동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바로 검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단순히 열받아서 분신한 것이 아니라 장애동 열사는 분신으로 자기의 졸업을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을 중으로 내보는 윤석열을 윤석열 정부 12년 만에 이제 국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 온갖 수고와 비 오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결국은 야당 대표마저 정력제대가 선포한 정치검찰이었습니다. 검찰 독재 공화국이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는 국민은 사람, 촛불 시민은 사람, 죽음으로 내보는 것, 자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죽기 전에 윤석열을 사과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죽기 전에 윤석열을 몰아내자. 저희들은 법조 행동 해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촛불국민입니다. 법조에 대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이야기하고 촛불권 나누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동 열차의 뜻을 이어받아 윤석열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반드시 끌어들여야겠죠? 예! 우리는 촛불 시민분들은 우리 모두 가족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뿌리 내리고 그 추운 날에도 우리는 촛불의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 대지를 함께 외치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즐거워하고 얼굴은 모르지만 옆에 앉아계신 분들의 손을 잡고 얼굴을 보면서 저희들은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촛불 가족이란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지를 위해 촛불의 광장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양해동 촛불 시민 또한 우리의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족이니 윤석열 정권에 항거하다 분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상주가 맞죠 여러분은? 자, 우리 모두가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상주란 마음으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 나가는 양해동 열차의 유언을 이어받아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촛불 시민분들과 함께 촛불의 광장에서 윤석열 대지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퇴진이 수고다 윤석열을
넣으신 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 잼 파란, 잼 파란. 어?